허구한 날 사라지는 물고기. 오늘은 도끼물고기 해체틀을 알아봅니다. 우선 해체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한선 도끼의 모양과 흡사한 체형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는 왜 허구한 날 사라질까요? 바로 어마무시한 점프 때문입니다. 우선 체형과 가슴 지느러미를 보면 알겠지만 날아오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날기 위해 존재하는 체형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층에 항상 떠댕기기 때문에 날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물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을 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 수위를 낮추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가정집 수조에서 사용하는 기성 어항 중 가장 높이가 높은 하이어 항렬 기준으로 물을 얼마나 빼야 할까요? 10cm 혹은 20cm, 많이 양보해서 30cm. 다 틀렸습니다. 최소 50cm는 빼야 안전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가장 진절머리 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점프종한다는 물고기들이 어항 모서리 면을 타고 추진력을 얻어 튀어나오는데 해체트는 어항 중앙이나 어디서나 수면이 열려있는 모든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즉, 사방을 다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뚜껑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뚜껑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20cm 이상 너무 수위를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위를 낮추면 점프하다가 유리 뚜껑에 부딪혀 뇌진탕에 걸립니다. 뚜껑이 있어도 먹이 주거나 어항 정비할 때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날은 몰려다니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기고 비어있는 상층을 채워줘서 너무 좋지만 개인 가정에서 사육할 때는 신경 쓸 게 많아서 아쉬운 물고기입니다. 공영 아쿠아리움에서 대리만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현재 모든 해체트종은 전량 야생 채집이며 대부분 페루 등의 남미 국가에서 수입이 됩니다. 아래는 자이언트 해체트 사육 정보입니다. 1. 수조 크기 실버 해치 PC의 소규모 그룹을 위한 최소한 이자 광폭 수조가 적합합니다. 2. 물 파라미터. 수온 물 농도를 22도씨에서 26도씨 범위 내로 유지하십시오. 폐하 레벨 물 폐하 레벨을 약간 산성에서 중성으로 유지하십시오. 6.0에서 7.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여과 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품질의 여과장을 사용하십시오. 꾸준한 환수는 물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4. 조명 수조에서는 어두운 조명을 제공하십시오. 실버 해치 PC는 야외 환경에서 그늘진 곳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밝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5. 장식 수조에는 충분한 은피, 떠다니는 식물 및 드리프트 우드를 추가하여 자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물고기는 떠다니는 식물과 다른 구조물이 제공하는 피난처와 그늘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 합사어 실버 해치 PC는 평화로운 성격이며 다른 평화로운 물고기 종과 함께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한 수조 동반 물고기로는 작은 테트라, 라스보라 및 기타 평화로운 커뮤니티 물고기가 포함됩니다. 그들을 위협하거나 먹을 수 있는 공격적이거나 큰 종들과 함께 기르지 마십시오. 7. 먹이 실버 해치 PC는 전식자이며 다양한 식사를 즐깁니다. 고품질의 플레이크, 펠리늑, 브라인 슈림프, 뎀니아 및 혈흔과 같은 미생물 또는 냉동식품의 조합을 먹입니다. 충분한 양의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작고 자주 먹여주십시오. 8. 행동 이 물고기는 물 표면 근처에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물 표면을 차분하게 유지하여 공기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9. 군형 실버 해치 PC는 떼지어 사는 물고기로 적어도 6개체의 그룹으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떼지어 사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10. 번식 사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을 낳을 곳으로 떠다니는 식물을 제공하고 부드럽고 약간 산성의 물 조건을 유지하십시오. 어미가 자신의 알이나 어린 물고기를 먹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간에서 사육해야 합니다. 11. 관찰 실버 해치 PC의 건강과 행동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십시오. 행동이나 외모에 변화가 있으면 기저의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자이언트 해체트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